너는 자켓 안 입었네? 아, 나만 이러고 다니는 줄 알았지. 어, 난 오늘 첫날이야. 방금 전학 왔어. 미안해, 한국어 실력이 그냥 그래. 아직도 배우는 중이야. 아, 진짜? 나도 어제 전학 왔는데. 반가워, 난 민지라고 해. 반갑다, 내 이름은... 양수현 학생. 따라오세요. 모든 학생들은 학업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첫날에 시험을 봐야 한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수함은 세일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난 어제 봤는데 꽤 쉬웠어. 어, 그래? 응. 나도 뭐 잘 본 것 같아. 근데 혹시 저 반은 무슨 교실인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켓하고 오티 주나 봐. 수현 학생, 시험 잘 봤지? 민지 학생, 저를 따라오세요. 대학교 적응하느라 힘들지. 작년에 성적도 좋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서. Thank you, 엄마. I love you. 무슨 맨날 뭐 사줄 때만 그래. 빨리 와서 저녁 먹어. School made me take a really long test today. Like, really long. I guess they're trying to see where to place me.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은 잘했겠지. How was chemo today? 아, 뭐 맨날 똑같지. 그냥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여기 좋은 게 병원이 훨씬 더 깨끗하다. 엄마 야채 먹어. 다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일하라. 학업에 집중하라. 매일 등교하라. 최고의 대학이 붙어라. 항상 정직하게 살아. 왜 그래? 내 새 친구가 이상한 유튜브 비디오 보냈어. Anyways, 저녁 정말 맛있어. 따오나? 다행이네. 자기 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일도 병원 가야 돼서 엄마 먼저 잘게. 가자. 하이. Weird. 야, 민지.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그 반에 도대체 무슨 반이길래? 같이 들어가 볼래? 수현 학생, 어머니께서 상담하러 오셨어. 면담실로 따라와. 안타깝게도 시험 결과가 우리 학교 기준에 못 미쳐서 과외를 받아야겠다. 아,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학교에서 일하게 되셨어.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교 규칙과 절차를 설명해 줄게. 우선 세길고등학교에 입학한 걸 환영한다. 규칙만 잘 따르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엄마 괜찮아? 오늘 병원 가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학교에서 갑자기 일한다니 무슨 소리야? 엄마! 민지야, 괜찮아? 황민지! 뭐야? 다들 왜 그래? 주목! 우리 모두 다 새로 전학 온 양수현 학생을 환영해주자. 제 자리에 앉아. 자, 이제 모두 일어나 교훈을 재창합니다. 시작! 저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학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에 오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대학을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저는 최고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어제 내준 숙제 꺼내고 교과서 꺼내고 수업 준비하자.
민지. 닥쳐. 수업 방해하지 마. 시작. 저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학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에 오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대학을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수연 학생, 따라오세요. 수연 학생이 어제 일찍 떠나서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못 받았네. 오리엔테이션은 세길 고등학교 학생이 되기 위한 필수 항목이다. 수연 학생, 이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연 학생을 위해. 이 과정들은 수연 학생의 공부에 도움이 되고, 이 칩은 수연 학생의 완벽한 딸이 되도록 도와줄 거야. 엄마, 나는 이제 엄마의 완벽한 딸이 될 준비가 됐어. 이제부터 너는 진정한 세길 고등학교 학생이 될 거다. 이 학교를 통해 너의 미래는 보장이 되고 너의 어머니는 아주 기뻐하실 거다. 이게 네가 원하는 게 아니었나? 어머니를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되는 게? 완벽한 딸이 되는 게? 저는 최고의 학생이 되겠습니다.